감자공주의 성경통화. 친구들 안녕. 성경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은 리빙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1권에 있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에녹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그럼 감자공주 이모와 함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 에덴 동산을 떠나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새 선물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어른이 된 가인은 농사짓는 일을,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지요. 아벨은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화가 난 가인의 마음에 시기와 분노의 악한 마음이 가득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다니, 아벨 녀석 꼴 보기 싫어!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가인, 너에게 좋지 못한 마음이 있구나. 네 얼굴빛이 변했구나. 네가 죄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아벨은 악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첫 사람이 되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집을 떠나 평생 떠도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의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다른 사람들이 해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 네게 다른 사람이 해치지 못할 표시를 해주마.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는 아들 아벨을 잃고 가인도 잃었어요. 슬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새 아들을 주셔서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셋은 많은 후손을 낳았어요. 창세기 5장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아담의 후손들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데려가셨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스라엘의 책 중에
에녹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요. 에녹은 별을 보며 구름과 비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추위가 와도 푸른 상록수를 보면서 충성된 믿음을 다짐했어요. 사람들이 뜨거운 햇살을 피해 그늘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심판과 구원을 생각했어요. 에녹은 자연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갔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969살까지 살았지요. 바로 그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동물이나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해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시고 힘드셨지요? 우리 아이들 돌보시고 일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지요? 마음도 무거울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기도하기로 해요.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고요. 푹 주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예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재미있게 성경 동화 들은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도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 가족과 모든 친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밤에 잠잘 때에도 무섭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자는 동안 모든 피로가 회복되고 키와 몸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